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염승환 차장님과 함께 오늘 공중파에도 나오시는 K본부에 공중파 K본부 나오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오히려 3프로 TV에 나오는 게 더 대단한 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언제 대단하다고 그랬습니까? 나온다고 했죠. 나온다. 아, 왜 이렇게 열폭을 하고 그러세요? 열폭. 아, 신조어에 아주 강하신 우리 김프로님이십니다. 자, 우리 염승환 차장님. 이슈 체크부터 좀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 예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마 이게 이제 구체화 되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네. 드리면 그 식약처에서 이제 보톨리눔 톡신 그 균주를 아마 전수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좀 얘기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관의 이제 사실 이제 군주 도용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거의 이기는 분위기잖아요. 네네. 근데 3주 후에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오긴 하는데 뭐 그때도 큰 변동은 없을 거라는 이제 전망이고 뭐 대웅제약의 뭐 이 뭐 메디톡스 균주랑 이제 거의 동일했다. 뭐 그런 식으로 결론은 났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뭐 국내 업체들도 다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제 기사가 결국에 아마 뭐 물론 이제 관계자가 제약업계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이게 100%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기사 내용에는 이제 준비를 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 업체로는 이제 휴젤과 휴원스 종근당 제테마. 근데 물론 이제 사실 이런 건 털 거는 터는 게 맞다고 저도 보거든요. 사실은 뭐 이렇게 그 불확실한 것들은 그렇죠. 뭐 회사 입장에서도 찝찝한 구석들이 있으면 터는 게 맞기 때문에 조사를 할 거면 저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만약에 조사 결과 뭐 이렇게 메디톡스랑 이제 또 동일한 균주가 사용된 게 이제 그 확실해지면 네.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기업들 주가 변동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품목 허가 취소라든가 과징금 또 아니면 또 신뢰도 하락 같은 또 그 문제들을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관련 기업들은 뭐 어쨌든 그런 이슈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워낙 이게 그 테러에 쓰일 만큼 독성 물질이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예, 보톡스라는 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 군주 도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근데 국내에서 해외에서는 이게 업체들이 몇 개 없다고 합니다 이게 세 개에서 네 개 회사만 개발에 성공할 정도로 네.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왜 한국은 거의 열 개 업체만 열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되게 좀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관리 감독이 좀 강화될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보톡스뿐만 아니라 경제 콘텐츠 유튜브도 있잖아요. 네. 아마 한 100개는 되지 않을까. 지금요? 네, 우리밖에 없었는데 거의. 네? 거의 없었거든. 네, 많지 않았죠.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제 피드에 올라오는 거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 예. 네. 네. 그래서 그건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모빌리티 사업을 분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버가 1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늘 아 15일입니다. 내일 이사회를 열고 분사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가치 1조 원짜리 회사로 좀 키우겠다는 의지고 그 팀앱 아시잖아요. 팀앱 많이들 쓰시죠. 그렇죠. 내비게이션. 예. 거의 국내 점유율이 한 70% 뭐 거의 압도적인 1인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빌리티 회사로 좀 더 키워가지고 뭐 우버와 함께 뭐 주차장 사업도 하고 택시도 호출하고 약간 이제 카카오 입장에선 불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 모빌리티랑 이제 대척점에 있는 네. 약간 이제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 이걸 통해서 뭐 자동차 판매도 하고 뭐 보험 영업까지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도 같아요. 그래서 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어쨌든 이 모빌리티 사업을 키워서 일단 팀앱을 이용해서 굉장히 좀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고 좀 강조를 했다고 뭔가 합니다. SKT가 뭔가 뭐 해보려고 톡톡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럼. 원래 통신만 가지고도 돈을 잘 버는데 그거 가지고 주가 안 움직이잖아요, 사실. 네네. 그래서 뭔가 플러스 그 알파를 T딜인가 뭐 그것도 하고 있잖아요. 네, T딜도 네. 그 인크로스 통해서 지금 잘하고 네.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스토어도 아마 한 1, 2년 안에 상장 시킬 것 같고 그 다음에 자회사 또 11번가도 있고 되게 자회사들이 많더라고요. 또 팀앱도 이거 이게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테슬라가 좀 성공한 요인 중에 하나가 거기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데이터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오너들이 이렇게 운전을 했을 때 그 데이터들이 다 입력이 되잖아요. 저장이 되고 그걸 활용해서 할 게 많은데
이게 팀앱도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거의 국내 한 70%가 이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버에서 뭐 투자를 한다라면은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네. 네. 어쨌든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SK텔레콤을 좀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자꾸 최근에 애널리스트분이 얘기하는 게 기존의 것보다 이제 파운드리 쪽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파운드리에서 네. 뭔가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것 같다. 근데 파운드리는 예전에 기대를 많이 안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나오니까 이제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다고 본 것처럼 SK텔레콤도 기존의 통신이 아니라 비통신에서 뭐가 나오면 이게 성공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추적은 해봐야 되겠지만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은 좀 불고 있고 KT도 뭔가 좀 바뀌려고 하는 모습들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KT는 아직 좀 속도 느린데 그래서 통신 회사들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 그 자주 나오셨던 분이시죠. 그 하나금융투자 이경수 연구원님이 네. 콘트 자료 하나 쓰신 게 있는데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적이 이제 흔해진다 내년엔. 근데 올해는 실적이 대부분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그러니까 뭐 성장하는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엔 경기가 좋아지니까 실적이 좀 흔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는 이렇게 비싼 기업들보단 좀 싼 기업을 봐야 된다. 뭐 저퍼주에 좀 관심을 갖자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네. 일단 연말에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그 먹힌다고 합니다. 연말 계절성 측면에서 올해 주가가 덜 올랐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국내 증시도 BBIG들이 조금 시들시들 하잖아요. 네. 워낙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실적 조금씩 개선되는 기업들이 움직이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항상 연말에는 그런 좀 모습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 내년을 바라보는 상황에서는 이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도 한번 좀 관찰을 해보자 이런 좀 얘기인데 특히 이제 그중에 저퍼주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올해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고퍼주가 상승을 주도한 배경은 너무나 성장에 대해 성장 자체가 희소하니까 거기에 네. 이제 밸류를 줘버린 거죠. 높은 밸류 준 건데 4분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시장도 지금 PER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실적도 좀 개선되는 기미들이 예.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퍼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단지 좋은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이 흔해지면 오히려 싼 종목을 좀 찾게 된다는 거죠. 가격을.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성과가 과거 데이터를 봐도 좀 좋았기 때문에 가치주에 좀 유리한 환경이 조금 조성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어차피 경기가 좋아지면 뭐 금리 당연히 올라가니까요. 가치주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이번 이제 보고서를 보고 제가 표로 한 몇 종목만 이렇게 추려봤는데 거기서 그분이 이제 음영 표시한 걸 제가 따로 좀 떼내서 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뭐냐면 그 3분기 이익 기대치가 이제 올라가는 기업들 3분기 네. 발표 안 했는데 오른쪽은 이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건데 추정치 상향 그 퍼센트가 뭐냐면 최근 일주일간 상향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현대위안은 9%가 올라간 거예요. 한 주간.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다는 건데 옆에 PER은 다 10배 이하인 종목들. 그런 것들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골라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보고서 봐가지고 약간 발췌한 거니까 한번 뭐 저퍼주 보실 분들은 저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좀 한번 그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수 위원회 리포트의 네. 요약이군요. 네, 요약 예.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서 그 애플 아이폰 출시됐잖아요. 그래서 네. 증권사 보고서들은 다 대부분 공통적인 게 뭐 LG 이노텍이나 이런 대표적인 국내 부품사한테 긍정적이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특징적인 게 그 프로 시리즈의 그 트리플 카메라하고 라이다 센스 스캐너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라이다 센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빛을 쏴 가지고 앞에 전방에 물질이 있나 없나 그걸 네. 이제 그 보는 건데 뭐 거리도 주로 잘 보는 예, 거죠. 그 자율주행 차에 원래 좀 달리거든요. 네. 달려가지고 앞에 이제 전방에 장애물 같은 거 포착해서 알려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카메라에 넣었다고 합니다. 카메라에 넣어가지고. 네. 근데 앨런 머스크는 자기는 라이더 안 쓰겠다. 자율주행에도 카메라 쓰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플은 일단 라이더를 아예 그냥 아이폰에 넣어버렸습니다. 최상위 모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LG 이노텍의 또 그 부품 단가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판매량은 아마 작년 시리즈도 워낙 잘 팔려가지고 뭐 기대감들은 높은데 아마 판매량은 지난해랑 좀 비슷한 수준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전 모델이 다 5G랑 이제 OLED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작년에는 LCD 모델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OLED가 채택됐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한테는 조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뭐 뉴스들 좀 시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어제 그 스카이라이프가 현대 HCN 이제 그 케이블 회사 있잖아요. 네. 그 회사 지분 100%를 4,900원
정도에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그 LGU 플러스가 헬로비전 8천억에 한 50% 정도 인수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100% 지분을 4,900원에 인수한 거면 좀 굉장히 싸게 인수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LGU 플러스가 가입자당 40만 원에 인수를 했는데 네. 이번에 스카이라이프는 현대 HCN을 가입자당 한 36만 원 정도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스카이라이프가 위성 이제 네. 하는 그 방송하는 회사니까 현대 HCN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케이블까지 같이 합치면 좀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딜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 HCN이 그 SO 그러니까 지역 SO인 거죠? 네, 그 저쪽 어디죠? 서초군가요? 서초 쪽인가? 네, 그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인수하는 네. 게 무슨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가입자가 네.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성통신만 해가지고는 네. 가입자 여기서 더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아. M&A를 해가지고 네. LG U 플러스가 또 헬로비전 인수한 것도 헬로비전도 케이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어쨌든 가입자를 늘리고 또 결합 상품도 다 팔 수 있고 일단 사람이 많아야 뭐든지 네. 할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사실 아. 이런 서비스 자체가 그래서 근데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인수했다. 네. 네. 케이블 점점 막 점점 가입자 줄지 않아요? 케이블 줄곤 지금. 있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뭐 사람 수가 많이 있으니까 좀 네. 모르겠네. 네. 알겠습니다. 대세는 OTT인데 그죠? 네? 대세는 그러니까 그죠, 뭐 예를 들면 OTT인데. 뭐 예, 그런 쪽은 몰라도 안 그래도 뭐 다 요즘 하다못해 IPTV로 가지 옛날 무슨 지역 케이블 이런 거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좀 문득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가입자가 네. 그래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할 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잠깐 이제 59분 돼서 네. 정 프로가 이 아시죠? 신문 방송학 석사예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미디어학과 네. 못 믿으신 눈치인데 아니 아닙니다. 네. 사실 방송을 잘하시더라고. 아, 진짜요? 정식 네. 그래서 방송을 아. 잘한대. 석사라 방송 잘한 게 어디 있어요? 자 오늘 장 이제 거의 이제 시작할 때가 됐죠. 네. 네. 어제 미국은 조금 뭐 빠졌지만 네. 오늘 한국은 사실 어제 국내 증시는 좀 안 좋았는데 오늘 출발은 한 코스피가 2포인트 정도 갭상승 나올 것 같고요. 코스닥은 1분 거의 한 보합 정도 양시장 모두 다 일단 출발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사실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좀 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도이치에서 목표 주가를 또 상향 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좀 투자 의견들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쪽은 계속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출발은 뭐 보합이지만 삼성전자가 일단 6만 천 원 정도 터치를 하고 있고 현대차가 오늘 뭐 아무래도 그 정의선 이제 회장이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건지 모르겠지만 현대차가 한 1.4% 정도 주가가 약간 이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좀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CJ대한통운도 좀 잘 올라가는데 한 3% 올랐고요. 아무래도 지배구조 이슈가 있다 보면 또 현대글로비스가 정의선 회장이 지금 가장 부회장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분을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한 3% 정도 주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계열사 전체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다 한 1% 이상씩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강원랜드라든가 이제 이런 이제 컨택트 기업이죠. 네. 아무래도 어제 뉴스 통해서 좀 새벽에 나왔지만 존슨앤존슨도 그렇고 일라이 릴리도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임상 네. 중단했다. 강원랜드로 안 되겠네. 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씩 오늘. 다 순서대로 다 안 네.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네. 뭔가 기대감은 되게 높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더라고요. 네. 존슨앤존슨.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컨택형 기업들이 주가 조금 약간 부진하게 시작을 일단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자동차 회사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은 대부분 자동차 위주로 반등이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한 2% 빠졌고 또 뭐 펜오션 같은 기업들도 한 1% 정도 약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기업으로 좀 돌아와 보면 코스닥 쪽은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그 엑세스바이오가 이게 코로나 이것도 좀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한 4% 올랐고요. 에코마케팅이 그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좀 긍정적인 의견이 좀 나와서 그런지 한 3% 정도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고 또 실리콘옥스도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네. 주가가 오늘 한 1.8% 최근에 좀 강세 흐름 계속 이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그 이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1% 정도 올라가는데 예. 디즈니가 이제 사업부를 재편해가지고 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적극적으로
그래서 어제 주가 좀 올랐죠. 매수처가 두 군데가 되는구나. 예. 넷플릭스도 달라. 예. 여기도 달라. 예. 그럴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즈니도 이제 이쪽에 참여를 하니까 예. 아마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디즈니 CEO가 어쨌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때문에 테마파크도 안 되고 영화관도 어차피 지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로 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거기에 콘텐츠 제공하는 뭐 이런 국내 기업들이 그러네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바이오팜 지금 뭐 13% 오르고 있는데. 그 바이오팜도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의 오노 약품의 그 세노바메이트 내전증 치료제 네. 발작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기술 수출을 한 5,788억 원 정도 했는데 네. 일단 2024년도에 일본 허가가 전망이 되고 일본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시장이 크더라고요. 이 제약 시장 자체가 단일 국가로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편이고. 바이오팜이 지금 미국에는 이게 5월 달에 이미 출시가 됐고 네. 근데 일본하고 중국, 한국에서 지금 동시 임상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상 3상은 SK 바이오팜이 합니다. 하고 그게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판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오노 약품하고 같이 일본에서 판매하는 걸로 네.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회사가 가져갔다는 건 그만큼 이 치료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이 금액을 들여서 한다는 건.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미국에 이게 출시가 됐을 때 이게 과연 잘 팔릴 거냐. 네. 왜냐하면 예전에 LG 생명과학이 팩티브 우리 국내 최초로 이제 FDA 승인 받아서 정말 많이들 기대했는데 사실상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런 우려감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이게 또 안 팔릴까 봐. 근데 일단 5월 달에 나와서 뭐 내년 초 정도 되면 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일본 업체에서 사갔다는 건 그런 네. 우려감을 일단 해소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투자 심리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MSCI 지수 편입 거의 화실시 되니까 11월 30일 날 이제 그 리밸런싱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는 외국인 또 수급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일단 한 달 정도 기간은 남아 있지만 SK 바이오팜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아, 지난주인가요? 기관들 보호해서 풀리는 네. 그날이 저점이었네요. 그날이 저점이었습니다. 근데 날짜는 기억하세요. 1월 달에 또 있어요. 뭐가요? 마지막 6개월. 아, 6개월짜리? 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네. 그러니까 6개월짜리도 아. 좀 남아 있으니까. 1월 달은 뭐 관계 없습니다. 근데 대주주 회피 물량도 다 나오고 뭐 1월 달은 세기분이니까. 근데 아마 이제 6개월 제가 알기로는 SK 바이오팜이 제 기억으로는 6개월 물량이 제일 많아요. 이 보에서 해놓은 게 그래서 아, 그래요? 그건 꼭 좀 기억을 하셔서 6월 그 내년 1월 달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꼭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까먹더라도. 네. 자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네. 차량용 블랙박스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20일 날 빅 이벤트 있잖아요. 사실 테슬라 어제도 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요새 계속 강한 것 같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오늘도 좀 강하고 터치 패널 관련 스마트폰 섹터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코로나 진단 키트 쪽도 아무래도 이제 이 백신 업체들 또 임상 중단되니까 그러네요. 뭐 여전히 쉽지 않겠구나. 그럼 진단 키트 다시 유럽이 엄청 느니까 또. 네. 그래서 그쪽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업체가 요즘에 좀 좋진 않습니다. 오늘도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화학. 아까 제가 잠깐 속보 보니까 LG화학은 또 GM 볼트도 미국 국토부인가요? 거기서 또 조사한다는 그런 뉴스도 하나 떴더라고요. 리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 제가 제목만 봤는데 네. 그런 건 있어서 한번 볼트도 LG화학으로 네. 들어가요. 네. GM 볼트는 GM은 거의 다 LG가 독점이죠. 독점. 볼트는. 예. 네. 그래서 약간 좀 이슈들이 좀 안 좋은 게 나오고 있어서 네. 한번 좀 체크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2차전지 뭐 BBI주로 이제 대표되는 그런 기업들이 일단 오늘도 조금 부진한 상태로 좀 출발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투자자별 동향 보시면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는데 네. 항상 아침엔 좀 사는데 오후로 갈수록 팔더라고요. 네. 파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일단 오늘 오전도 개인은 좀 사지만 오후까지는 보시고 외국인이 계속 좀 살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환율 때문에. 근데 뭐 김프로님도 말씀 계속 해주셨지만 사는 업종이 그냥 한정돼 있어요. 그냥 반도체만 사요. 네. 다른 거 안 사고 그냥 IT 하나만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사실 제일 좋은 그림은 외국인이 IT도 좀 사면서 다른 민감주나 뭐 금융주나 이런 거 전방위적으로 사주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데 아직은 좀 IT 위주로만 좀 편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시장은 일단 오늘 좀 대표주들이 좀 쉬어가면서 증시는 약간 좀 지지부진하게 오전장은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빠지네요. 코스닥 네. 0.3, 거래소 0.2.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사실 올라가려면 삼성전자도 물론 올라가야 되는데
올해 최대 주도주가 BBI지잖아요. 이쪽이 지금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왜 빠진 거예요 도대체? 예? 왜 빠졌어요? 아니 일단 많이 올랐고요. 차익 매물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저 3억 그것도 양 된다고 봅니다. 아. 네, 왜냐면 많이 오른 종목들이니까 아 빼야지 미리. 아 예를 들면 3억 그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종목들이 뭐예요? 빠진 종목들입니다. 그 양도세 낼 네. 일도 없는데 뭐 맞아요. 30억이면 어떻고 300억이면 어때요? 근데 BBIG가 제일 많이 오르니까 그걸 추가로 살려니까 아 만약에 3억 그거 강행해 버리면 매물 받겠네. 매수가 안 들어오고. 아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조금이라도 먼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고. 맞아요. 시장 교란인 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장 교란이라는 게 시장 교란이 뭐 딴 게 있어요. 본질과 원래는 내가 이거 그런 요인만 없으면 내가 이거 장투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두 달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리고 사실 BBIG 또 개인 투자분들이 또 많이 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수익도 이제 많이 저점에 사신 분들은 또 많이 나셨고 네네. 그래서 그 이슈를 좀 피해가려는 좀 물량들도 그렇잖아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지금 퍼렇잖아요. 다.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올해 한국 증시 주도했는데 이쪽이 좀 쉬어가면 증시도 당분간 국내 증시 좀 미국과 좀 약간 다르게 디커플링 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중소 여행사 이거 보니까 어제 좀 뉴스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여행박사라고 혹시 아세요? 여행박사라는 그 중소 여행사가 있는데 나름대로 되게 탄탄했다 그러더라고요. 회사가 현금도 좀 있고. 근데 결국엔 폐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 전체 인력 중에 250명을 감원하고 10명만 남긴대요. 아, 상장사예요? 아니 상장사는 아닌데 아니고. 아. 이제 중소 여행사 나름대로 업력도 있고 그리고 NHN의 계열사예요. NHN이 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좀 어쨌든 좀 탄탄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회사마저도 못 버틴다. 지금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투어나 모드투어 같이 정말 체력이 있는 기업들이야 나중에 이제 이게 끝나면 코로나가 끝나면 시장을 다 장악해서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여행사들은 계속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저번에 그 롯데관광개발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거래 정지 당해가지고 매출이 안 나와가지고 좀 업계에서 큰 회사인데도 그래서 이쪽은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원래 월요일 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네. 못해가지고 까먹었는데 그 배당주 있잖아요. 올해 이제 연말 다가오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만들었던 건데 한번 보여주시면 그 제가 이제 그 이제 HTS 들어가가지고 그 배당 수익률 좀 괜찮은 기업들 한 4% 이상 나오고 중간 배당 안 하고 연말까지 봤을 때 좀 수익률 괜찮은 종목들 뽑아본 겁니다. 그리고 적자 안 나온 기업들 흑자 났던 기업들 위주로 한번 뽑아봤으니까 저 중에 뭐 기업 내용들 좋은 건 한번 직접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그 배당주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얘기를 안 해가지고 네. 아니 쌍용 양회는 7.5%가 배당 수익률이에요? 네 쌍용 양회 작년 이제 배당금 기준이에요. 아, 올해는 네. 사실 얼마 줄지 모르잖아요. 근데 네. 작년하고 실적이 비슷하다면 아마 줄 것 같은데 배당을 잘 줄이진 않죠. 실적만 괜찮아요. 네 실적만 아. 괜찮아요. 그래서 대부분 유지를 하니까 아 배당 많이 주네 이 회사. 네. 아 쌍용 양회 원래 유명해요. 배당 아, 그래요? 많이 주는 걸로. 근데 이제 주가가 그거 주가가. 말고 다른 걸로도 유명합니다. 정프로의 눈물이 서린 주식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 아니 저희 팀장님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얘기 꼭 알아. 아니 전 몰랐 저도 잘 몰랐는데 저를 이제 사칭하는 그 카톡 리디버 아, 아 생겼어요? 그냥 한 몇 개가 있나 봐요. 아니 그게 생겨야 돼 생겨야 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 10개 있잖아. 아 그래서 아 저는 뭐 저는 뭐 종목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런데 제 거는 네. 왜 이렇게 많아요? 김프로님 검색하면 카톡에 진짜 딱 뭐죠 그저 증명사진 컷도 있고 이렇게 네. 손 하나 딱 들고 있는 컷도 있고 여러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 상담해 준다 종목 상담해 준다고 절대 가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저도 절대 뭐 저는 카톡으로 그런 걸 하질 않기 때문에 제발 그런 거 피해 안 나가셨으면 그거는 좋겠어요. 어떻게 내나 카톡 카카오에서 그 좀 자정을 해줘야 돼요. 아니 그거를 한번 알아봤는데. 네. 그 서버가 대부분 해외에 있대요. 중국이나 네. 아니면 해외 쪽에 있어서 잡을 수가 없대요. 잡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잡기가 어렵다. 저희 3%를 사칭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3% 우리 거라 그랬더니 상표 등록해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뭐 참 잡을 수 없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정확한 우리 본인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삭제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네. 이건 뭐. 근데 네.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참
근데 저는 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염 차장님은 카톡에서 뭐 종목 상담 같은 거 안 해줍니다. 회사 업무만 하신다는 거죠. 네. 회사 업무만. 네. 네. 그리고 여기서 하잖아요. 여기서 뭐 제가 아는 거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하는 거 시간이 뭐 꽤 하든 돈 낼 이유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냥 여기서 하는 거 외에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저분이. 그죠? 네, 여러분. 아니 그 카톡에 무슨 종목 상담 어쩌고 뭐 김프로 심지어 정프로도 있습니다. 나는 그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있지. 정프로 얘기하는 반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야. 정반꾼입니다. 네, 그런 거 절대 접근도 하지 마시고 예, 누가 이렇게 뭐 추천해도 절대 그런데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염승환 차장님 오늘 이제 얘기는 다 나왔나요? 네 오늘 다 했습니다. 네. 네. 5G는 언제쯤 갈까요? 5G요? 좀 모멘텀 3분기 실적도 약간 부진할 거라는 그게 얘기니까. 아까 그런 데서 해주는 거야 정프로 아, 카톡 들어가서 한번 상담 좀 받아봐야 되겠다 5G는 언제 근데 그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는 게 당장은 좀 못 갈 수 있는데 에헤. 12월에 또 주파수 경매 미국에서 한번 있어요 에헤. 예정돼 있으니까 그럼 보통 11월 되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좀 한 달 정도만 참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겠습니다. 아이, 돈 내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무료가 많은데 뭘 돈을 내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